무시하고 끼리끼리 칼 먹다 보면 힘들어지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 중에서도 어려운 분이 제일 힘들게 돼 있습니다. 들고 많이 걸어놨던데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 무시하고 끼리끼리 다 해먹고는 선거 때가 되면 쪼르르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하면서 또 거짓말도 하고 이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죠. 저 공약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. 선거 공약에는 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입니다. 이 선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. 진실하지 않습니다. 대장동의 몸통이 대구 고검의 좌천마 있던 저 윤석열 보고 몸통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거짓말도 이 정도 되면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건 비양심적이고 그래서 입만 뻐근하면 이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? 이거는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이 주권자고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무도한 세력의 거짓말에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, 여러분.